자, 지금 요새 또 택배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배송이 안 된다 그러고, 어느 지역은 되고, 택배 파업 때문에 덩달아 다른 회사까지 영향이 가서, 안 그래도 요새 설 대목인데 뭐 하나 제대로 일이 풀리지를 않죠.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상황인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하던 차에 아는 택배기사 지인이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택배 파업의 진상에 대해서 보시죠.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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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무 거 선택하지 마. 맞아. 하지 마, 하지 마. 너희 거 욕도 없다. 안 하지 말라고. 남의 차에는 왜 올라가세요? 남의 차에는 왜 올라가세요? 그 노조법상에도 대체배송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 예, 잠깐만요. 이거만 찍고 제가 읊어드릴게요. 받쳐요! 받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받쳐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대다수의 비노조 택배기사분들은 지금 이런 파업행위를 대단히 싫어하고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노조원보다 비노조 기사분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죠.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영상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